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오치라는 아빠입니다. 다들 잘 지내시나요? 저는 뭐 짐 정리하다가 허리 삐끗한 것 빼고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. 오늘은 제작 영상을 준비한 게 없어서 오칠 기초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왜 오칠은 마르는데 온습도가 필요할까? 입니다. 재밌겠죠? 자,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? 흔히들 옷은 마른다고 표현을 합니다.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표면이 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바른 표현이겠네요. 옷 진액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우르시올 60%, 고분질 7%, 질소화합물 26%, 물 30% 정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구성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국, 중국, 일본에서 쓰는 옷은 주로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동남아시아의 옷은 또 조금 다릅니다. 참고로 우르시올을 많이 포함할수록 좋은 옷이라고 합니다. 강원도 원주에서 생산하는 옷이 제일 많다죠, 아마?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옷 진액 속에는 라카아제라는 효소가 살고 있습니다. 이놈도 아제구나. 다행이다. 옷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 아제 효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르시올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단단한 도막을 만듭니다. 그 도막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견고해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벽이라고 합니다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바닷속에서 발굴된 몇백 년 전에 570의 뿜을 갈라보니 안쪽에 나무는 썩지도 않고 멀쩡하더라. 네, 570이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했던 거죠. 그럼 뭐 성분도 알았고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옷도막이 생기는 것도 알았는데 온습도는 왜 필요한 걸까 하시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아제 효소, 아니 라카아제가 활동하기 좋은 가장 최적의 환경을 의미합니다. 오칠 도막을 형성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카아제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냐입니다. 25에서 28도가 라카아제가 일하기 좋은 가장 좋은 최적의 온도입니다.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. 옷이 타버리거나 안 마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. 그럼 습도는 뭘까요? 앞에서 옷 진액의 성분을 말씀드렸습니다. 고무질이 포함되어 있었죠. 라카아제가 사실 고무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. 온도가 아무리 적정 온도라고 해도 고무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럼 그 고무막을 어떻게 없애느냐? 네, 맞습니다. 60에서 70%의 공기 중의 습도가 고무막을 녹일 수 있는 적당한 습도입니다. 마찬가지로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옷이 안 마르거나 표면이 울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. 이렇게 온화한 온습도 환경이 조성되면 라카아제가 고무질을 뚫고 나와 아주 견고한 도막을 만드는 거죠. 미흡한 설명이었지만 이제 25에서 28도의 온도와 60에서 70%의 습도가 왜 필요한지 아셨을 겁니다. 그럼 이렇게 온습도만 잘 세팅해서 칠하면 되겠구만. 간단하네 하시겠지만 오칠이란 게 항상 이 온습도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. 상황에 따라 온습도를 세팅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새곳과 정제철 같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려야 하는 경우 습도를 낮춰야 하고 또는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칠을 빨리 말려야 할 때는 온습도를 살짝 올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작업실에는 습식과 건식 타입의 건조장을 각각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 흰색 옷을 칠한다고 할 때 바로 건식 건조장에 넣으면 활성화된 라카아제가 없기 때문에 마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. 따라서 흰색을 바르시고 습식 건조장에 2, 30분 넣어서 라카아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건식으로 옮기는 거죠. 3분의 1 정도는 라카아제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일을 할 겁니다. 붓자국을 안 남게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쓰곤 합니다. 재밌지 않나요? 무슨 밀당 같죠? 위와 같은 까다롭지만 오체 성질을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처음이 까다롭지 뭐 작품 몇 개 해먹고 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. 요즘 텔레비에도 나오던데요. 야, 너도 할 수 있어, 뭐 이런 거죠. 아, 그리고 특히나 장마철에는 날도 덥고 습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재 효소, 라카아제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. 너무 활동이 왕성해서 장마철에는 새곳이나 마감칠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. 저는 물먹나 하마 이런 거 넣어놓기도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. 비 오는 날에 스파게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참, 스파게티.